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치면서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와우! 예야! 우! 자,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은 조금 조정받는 국면이었습니다. 3일 연속으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부분인데 그렇게 양호한 정도는 아니다. 낙폭이 0.66 정도, 0.68, 0.54% 정도로 미국 시장 조정받았고요. 자, 그리고 독일도 좀 조정받았습니다. 자, 아시아권 전일 중국은 급등 이후에 살짝 숨고르기 양상이고요. 니케이도 0.55%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전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23%로 하락 마감했고요. 외국인 선물 2182계약 매도 나온 상황이고, 콜옵션 8% 정도 하락, 풋옵션 3%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상황이 비교적 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자, 무엇이냐 하면요, 자, 오른 폭 대비해서 빠진 폭이 조금 더 많은 게 옵션이 원래 맞는 건데, 며칠 전에는 콜옵션이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콜옵션이 많이 안 빠진 그런 상황이 한번 연출됐었죠. 자, 지금 옵션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마이너스 0.02% 다우 선물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은 0.07% 정도 상승 중이니까 그냥 큰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주춤했던 금 선물은 반등 조금 나오고 있고요. 자, 크루드 오일, 오일도 하락폭 좀 심했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60일, 20일 다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져요. 자,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 많이 있습니다. 자, 8월 21일이죠 오늘이. FOMC 의사록 아마 내용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미국 그리고 유럽이 조정받고 있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총리가 사임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연정 붕괴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유로존에 19개국이 EU, 그러니까 유로화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통합성에 좀 저해가 될 수 있다. 이탈리아는 감세 정책을 좀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EU 연합과 유럽 연합과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뉴스 전해지고 있고요. 중국이 금리 인하했습니다. 4.35%에서 4.25%로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 그럽니다. Loan Prime Rate. 자,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 중국이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0.1% 인하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급여에 과세하는 부분 급여세 인하 검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 이상 금리 낮춰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준금리 한 0% 정도로 가야 된다고, 금리 인하를 자꾸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로 존인 독일에서는 500억 유로 추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출도 가능하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들 다시 한 번 더 회동합니다. 자, 24일날 지소미아가 만기가 되거든요. 종료되는 날인데 아직 어떠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8일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그죠? 그 안이 이제 실효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또 우리나라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이 관심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 때문에 오늘 또 실무자 만나는 걸로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강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1.25% 상승, 코스닥은 2.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전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그동안 조금 매도세 지속적으로 넣었던 부분 멈춰주고요. 1136억 규모로 매수 들어오니까 코스피 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기관이 같이 좀 들어와줬으면 더 강하게 반등했을 텐데, 그죠? 그 부분 좀 아쉽고요. 자, 코스닥도 전일 기관 외국인 외국인 4억 매수, 기관은 273억으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 나오는 전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코스닥 20일에 이제 저항권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1979 라인까지 아직도 조금 더 반등 가능한 구간 남아 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전일 포트폴리오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 자, KMW를 저점에서 다시 매수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0% 이상 먹고 쉬어주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 가까이 먹고 던지고 나니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일 20일권 지지되는 모습 보고 매수 퍼펙트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4.5% 이상 상승하는 또 확실한 매수 타이밍 잡았다. 여기. 자, 처음에는 여기 밑으로 밀릴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시장이 강하게 돌아서는 거 보고 그냥 가만 또 있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융통성 발휘해서 대장주인, 5G 대장주인 KMW 다시 매수 들어서 현재 플러스권.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좀 시원찮아요. 코스피는 0.9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0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전일 기관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상승 마감했고요. 자, 카카오도 뭐 양환 모습,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자, 기아차는 박스권 유지 중인데 강하게 반등 좀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박스권 유지 중인 상황이고, 네이버가 전일 강하게 올랐습니다. 강하게 올랐고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기아차도 전일은 기관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 KMW 전일 기관 외국인 매도세 넣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 시연했다. 자, 코스닥 인버스는 지수 올라가기 때문에 청산 다 해낸 상황이고, 무료 방송 어저께 풍국 주종 살 수 있다 말한 이후에 어저께 또 상승, 그죠? 오늘 또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네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은 5일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15만 3,500원권 여기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자, 전일 추천주 풍국주정 추가 상승되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하락 중이고, 자, KMW 소폭 하락 중입니다. 그러나 저점 매수했던 권역 아직까지 침범하고 있지 않으니까 별무리 없다. 기아차 되게 웃기죠? 빠져도 자꾸 들어 올린다 그랬습니다. 들어 올려요. 대번 들어 올립니다. 시장 0.2%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기아차 단번에 0.93% 상승. 자, 네이버는 전이 4% 이상 올랐으니까 노 프라블럼. 자, 간단한 시장 판단 체크리스트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섹터가 IT 전기전자거든요. 물론 최근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수주 소식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만, 축은 IT 전기전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예요. 자동차. 전일 자동차가 조금 쉬었거든요. 자동차 살짝 반등시키고 있고요. 현재 장 초반에 IT 전기전자 살짝 누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도 섹터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5G 휴대폰,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강세 업종이니까 이쪽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죠? 나머지 섹터는 그냥 테마성으로 잠깐 돌아서는 정도이지, 크게 강세 업종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수소차 전일 이 강세 나타낸다고 수소차 관심 가지자 하면서 풍국주정 말씀드렸어요. 일단 양호. 자, 시장 갭 하락에서 출발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이러니할 겁니다. 그죠? 전일은 미국이 그렇게 올라가 마감했는데 밑에 출렁출렁 하고요. 오늘은 전일 미국이 빠졌는데 잘안 빠지고 반등 나오죠. 파생 상품들 포지션 싸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이 빠졌으니까 오늘 좀 조정 받을라나 하면서 밑으로 베팅하는 선물 매도, 그리고 풋옵션에 베팅하는 사람들과 싸움이 지금 장 초반에 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 초반에 변동성 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일 지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역을 이제 올려야 되는 것이겠죠. 1950 여기 라인 지지하면 좋겠고, 자, 1946 라인 여기 정도는 지키면 좋겠고요. 여기 전일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자, 오늘은 숨 고르게 한다면 여기 안에, 고점 안에와 여기 정도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정도만 해줘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20일 이탈하면 밑으로 좀 처질 수 있어요. 607 라인까지 강하게 반등했고요. 607보다 좀더 위죠. 여기입니다. 자, 얼마나 조정 가볍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20일 저항권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여기 저항받던
1950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만 좀 지지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21권인 1979 라인까지도 조금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오늘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 않고 현재 선물만 외국인 407계약 매수, 오늘 또 개인이 다 사고 있네요. 프로그램 매도세 오늘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일 추천드렸던 풍국주정 2%대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KMW 낙폭 줄여나가고 있고 저점 매수 이후에 한 3% 이상 지금 상승 중, 4.5에서 0.89 빼면 그죠? 3.5% 이상 상승 중, 퍼펙트 그죠? 자, 왜 여러분들께 유료 회원 가입하시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장중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쭉 갈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잘 대처를 할 줄 알아야 수익률 더 잘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하시면 같이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와 최근에 올리고 있는 출근길 10분 컨텐츠 보시고 댓글도 좀 남겨놓으시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저는 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열심히 하신 분은 더 챙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수연님은 공부하시겠다 했는데 공부했습니까? 공부했다면 댓글을 남겨야 돼요. 자, 셀트리온은 15만 5천원권 저항권 지금 돌파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장대 양봉으로 그냥 끼워버립니다. 5일선 돌파 일단 유지되는지 여부 살펴보시고 16만 원권 20일장 얼마나 잘 돌파 시도 넣은지 중요하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도 좀 잡히고 있고요. 빠르게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외국인 수급상 체크해 볼게요. 자, 전일에 이어서 자, 전일은 SK하이닉스 기관 매수세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자,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 여기 보십시오. 그냥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노 프로블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붕 띄울 겁니다. 뭐처럼 여기처럼 그죠? 네이버처럼 전일 4.6% 올라갔어요. 그죠?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싹쓸이는 이건 표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일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싹쓸이 쌍끌이 비슷해. 자, 기아차 겁내야 된다 했습니까? 겁낼 필요 없어요. 이거 저는 상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소폭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KMW 이거는 안 보여줘 이상하게. 그죠? 패스. 풍국 주정 이건 기관 외국인 매수세는 크게 없는 종목입니다. 차트 그리고 수소차 테마 보고 따라 들어간 겁니다. 오늘도 수소차 1%대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관심 한번 가져보셔라. 그죠? 자, 이평선 강의 봤으면 밑에 이평선 강의 봤다고 댓글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제가 누가 공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 댓글 남겨놓은 걸 보면요, 복습하듯이 좀 남겨놓습니다. 이평선이라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도 남겨놓으면 복습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외국인 18억 규모로 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68억 매도. 기관이 오늘도 매도 나옵니다. 같이 좀 땡겨줘야 강하게 갈 텐데.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왕 경기 부양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짜잘하게 말고 그냥 패키지로 화끈하게 하겠다. 자산 매입, 금리 인하 등등등등.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한데, 그죠? 물론 기관의 자금에는 펀드 자금들 뭐 환매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화이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면 닥터K 생방송할 때 정해지가 있지 않은 시간에 생방송할 때 참여하기 좋습니다. 자, 코스닥은 0.01% 약 강보합, 코스피는 0.14% 하락 중입니다. 자, 현재 상황 IT 전기전자를 좀 눌러놨고요. 전일 좀 주춤했던 자동차 약간 강세, 그리고 그동안 좀 올랐던 조선주도 조금 눌러놓는 상황. 그에 비하면 건설주 비교적 양호한 상황. 나머진 약세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야, 오늘 약세입니다. 전일 휴젤이 12%인가 강하게 가더니 하루만에 그냥 5%로 꼬꾸라집니다. 마이너스. 5G도 약간 조정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의 애국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다? 저기 밑에서 잡은 거 차익 실현 사살사살 하고 있다. 자, 코스닥에서는 KMW 고점 부위이긴 하나, 그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봉 매매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고점 부위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물려요. 큰일 나요. 자, 남북 경협 시원찮고, 화장품 시원찮고, 수소차 전일도 말씀드렸고 괜찮고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소재단 양호한 상황입니다. 오늘 동그라미 많이 쳐드리네, 그죠? 자, 그냥 단순 계산으로 봐도 여기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까지지 않지 않습니까? 플러스권 될 겁니다. 지금 어저께 급등한 종목들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받아서 그렇지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서 자, 장 초반에 지금 혼조세입니다.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라고요? 파생상품 포지션 싸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간에 닥터케이가 방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10시까지 정도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페이크 치는 거, 그게 페이크인지 아닌지 잘 파악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장의 상황 아침에 되게 중요해요. 자, 시리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단타요. 잠깐만요. 그건 좀 보고요.
자, 이거 지웁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다시 껐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유튜브에 보면, 그죠? 제가 장중에 텍스트 날리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봤다면, 봤다는 표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많이 보고 계신다 안 계신다 파악이 되죠. 많이 보고 호응을 많이 해 주셔야 제가 좀 더 자세히 또는 많은 횟수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면 여러분들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변곡이라든지 포인트 나왔을 때, 야, 시장이 지금 반등 시도 나옵니다. 아니면 시장이 지금 무너집니다.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셀트리온 단타 들어가지 마세요. 왜? 뭐, 딴 거 보지도 않고 말씀드리잖아. 여기가 벌었는데, 뭐, 들어가가지고, 뭐,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해. 그죠? 별로 좋을 거 없어 보입니다. 그죠? 오늘 바이오, 현재상 안 좋아요. 자, 5G도 별로 안 좋아, 지금. 그죠? 여기 슈프리마, 많이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대박. 그죠? 반발 매수세. 지금 강세를 나타내야 되는 5G 휴대폰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일 파악해보니까 여기 5G 종목들, 그리고 휴대폰 관련 종목들, 기간에 매도세 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간 차익 물량 좀 나온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셀트리온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 아닙니다. 왜? 바로 위에 저항 보입니다. 바로 위에 저항, 그죠? 바로 위에 저항. 그리고 만약에 휘청 무너지면 밑으로 열리기가 훨씬 쉬운 하락 추세. 뭐 하자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 안 좋다 그랬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아요. 상승 추세가 잘 안 무너지잖아, 그죠? 카카오 잘 안 무너져요.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기아차 잘 안 무너지고 있어. 그래도 우상향이에요, 그죠? 박스권에 더 가깝지만 네이버 전일 나르고 또 추가 가잖아. 왜? 우상향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우상향해야 돼. 우상향이 잘 간다니까요. 우하향 별로 안 좋아.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팁 하나 더 드릴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그 섹터가 오늘 시원찮으면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오늘 그죠? 여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한 전기전자 좀 눌러놨습니다. 왜? 지수 지금 현재 띄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 그럼 뭐 눌러놓는다? 이거 눌러놓는다 말이죠. 그죠? 코스닥도 그죠?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에요. 차익 실현 물량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전일 2%에 가깝게 2% 상승해서 좋긴 한데 일단 여기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일은 외국인이 지금 시간대 한 300억 규모로 매수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소폭이나마 매도예요. 별로 안 좋습니다. 전일 그래서 1130억 들어오니 코스피가 비교적 잘 갔고요. 그죠? 코스닥도 기간 외국인 그래도 쌍끌이 들어오니 처음에는 마이너스권이었다가 나중에 들어올리고 하면서 플러스권 전환한 걸로 기억하는데 뭐 답은 간단합니다. 기간 외국인 사주면 잘 가고요. 기간 외국인 패대기 치면 못 가요. 그게 간단해요. 또 뭐 있다? 선물을 외국인이 사주면 올라가고요. 외국인 팔면 빠집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딴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황까지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현선물 다 매도 때리고 있네. 기관 외국인 별로 안 좋아요. 현재 그러나 전이 4.6% 간 네이버 더 1% 이상 더 가네. 예야. 이게 요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KMW 1.24 빠진다 해도 전일 샀던 가격 위에 있어요. 그죠? No problem입니다.
5만 3천 원안 깨면 안 던질 겁니다. 상황 봐서, 그죠? 강하게 처진다 싶으면 조금 줄일지 몰라도, 반드시 더 넣을 때 이게 가장 강하게 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KMW 또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또.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깐요.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단가, 매수 시점,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홀딩입니다. 그냥 다 들고 갈 겁니다. 별 문제 없어요. 자, 시장 대비 강하다 이겁니다. 포트폴리오, 그죠? 보는 거 보이는데, 보는 거 많이 보이죠? 그죠? 보는 거. 근데 여기, 약보합 두 개, 플러스 두 개, 이거 플러스입니다. 전일,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양호, 그죠? 자, 수연님, 오늘 노트에 필기하십시오. 노트 준비됐습니까? 노트 준비하십시오. 그죠? 실시간으로 레슨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하향 하는 거 하지 말자. 우상향하는 거 하자. 적어 놓으세요. 그냥 남편분하고 두분다 주식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부인 몰래 주식하는 분 많거든요, 남자들. 두 분이서 미쳐보십시오. 공부하면서 토론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몇 년만 해보십시오. 몇 년만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돈에 크게 구애 안 받는 삶살수 있는 가장 자본주의에서 어렵기도 합니다만 가장 그죠? 가능한 부분이 주식입니다. 부동산도 어려워요. 사실은 많이 묶어놔야 돼. 그죠? 주식 재테크로서 가장 매력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미쳐보십시오.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내용 보면, 뭐 40대 미만일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열심히 해봐. 10년 해보십시오. 50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한 달에, 소박하게, 하루에 10만 원 정도 수입 올리면 한 달에 200이거든요? 야, 지금 내 수입이 200더 추가된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전업으로 하는 거는,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편분 출근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집에서 한 200이라도 더 도움된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 겸손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겸손하게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이야기 해드리면 안 되니까. 잘하고 싶으면 공부하세요.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죠? 자, 수연님한테 카카오하고 기아차 이야기했잖아요. 기아차는, 제가 이야기한 거에서는 한 500원 정도 빠진 것 같네요. 1% 정도 빠졌어요. 카카오는 1000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잘안 빠지잖아. 그래도. 그죠? 이 올라가면 대본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그죠? 이게 이렇게 무너지면 밑으로 추가로 확 빠지는 게 정상인데 안 빠진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관심 있어요. 기아차. 왜? 브랜드 평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연비 문제 해외차들 포르쉐하고 또 뭡니까
하나는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또 연비 문제, 연비 구라 때린 거. 닥터케인 좀 저렴한 단어 많이 씁니다. 연비 구라 때린 거, 또 이번에 또 문제 있다. 그러면 반사이익 누가 봤습니까? 기아차, 현대차, 미국에서 평판 좋아요. 탑 클래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율 문제 있다 했지 않습니까? 환율 한번 체크해 봐야지.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기아차 영업이익률에 반영 2.8% 반영되는데, 그죠? 저번 분기에 그래서 실적 좋게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서 붕 올랐으니까. 그죠? 3, 4, 5. 아, 4, 5, 6. 그죠? 이번에는 더 많이 올랐어. 영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습니까? 좋게 나와요. 그러면 실적 좋게 나올 거 또 뻔히 보입니다. 그죠? 나쁘지 않지. 나쁜 거 하나 딱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 8월 달에 파업 할 거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파업할 때입니까? 조선업계도 연대해서 파업하겠다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근로자의, 그죠? 권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파업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나라가 지금 망하네 마네 하고 있는데 무슨 파업입니까 도대체? 참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고운 시선입니까? 별로 고운 시선 못 받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닥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코스피도 개발하겠던 부분, 아, 상승 시도 나오고 20일에 5분봉입니다 저항받고 밀렸으나 60일 지지받으면서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 빵 뚫어야, 아, 더 잘 가는데. 아우디. 시리님 차가 아우디. 그죠? 아우디하고 포르쉐. 시리님 현대차라는 거 알고 있어요. 똑똑하잖아, 봐. 팀 시리라고 딱 적혀 있잖아. 그죠? 아, 팀 K. 팀 K에요, 팀 K. KMW 간다. 예요. 저점 매수 퍼펙트. 아, 참 죽인다. 43,250원을 평단 낮췄다. 잘했어요. 자, 참고하신 거 다 좋습니다. 제가 하라 할 때, 이왕 참고하시려면 제가 하라 할 때 딱 해야 돼. 왜냐하면 저는 타이밍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사자마자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거적거리면 안 됩니다. 더 높게 주고 사야 돼요. 평단은 잘 낮췄네요. 플러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아차 들고 가보세요. 적당히. 자, 바이오는 좀 더 지켜봐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니까. 그죠? 전일, 그죠? 12% 가다가 오늘 5% 빠지는 게 뭡니까? 그게 휴재. 그죠? 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변동성 심하니까 먹기보단 당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기회는 얼마든지 옵니다. 기아차 플러스 전환. 왜? 자동차 조금 붙들어놨거든. 그죠? 자동차 좀 붙들어놨어. 현대차 이야기 안 하죠? 기아차가 훨씬 좋아요. 현대차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먹고 또 먹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이게 깨지면서 추세가 어그러지니까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근데 기아차 추세 아직 살아있네. 박스권이거든요. 여기를 딱 돌파하는 순간 위로 올라갑니다. 46,000원권까지 노려볼 거거든요. 더 크게 갈 수도 있어요. 뭐다? 여기. 그죠? 이거는 괜히 그거 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치를 산정해보면 35,000원에서 45,000원
대략 만은 올랐죠. 여기만큼 상승했고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만은 더 해주면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4만 9천 원권. 여기 돌파 위로도 더 갈 수 있다. 목표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강한 상승세 이후에 계속 고점 부위에서 횡보하면서 조정 받는데 자꾸 저점을 높여. 퉁 하고 시장이 안 좋아 빠져도 금방 들어올려. 이거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간다 전 생각합니다. 병수님 어저께 그죠? 셀 이름이 입이 안 붙어가지고 그죠? 아유 셀 뭡니까? 여기 적혀 있는데 그죠? 셀바스 헬스케어 그죠? 뭐 어디 붕붕 날아갑니까? 잘 못 가죠? 정리하시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길 기다리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하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거 제 생각이에요. 출근길 10분 열심히 보고 계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자, 병수님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야, 대우건설 나가자님, 그죠? 자, 던지지 마! 그랬습니다. 올라와요, 여기. 그죠? 더 갈 수 있는 좋은 상황. 20일을 그냥 돌파해가 잘 버티고 있어요. 이거 더 올라갑니다. 던지지 마! 해가지고 지금 한, 현재 상황 1500만 가까이 저 세이브 시켜드린 것 같은데, 그죠? 야,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삼성전자 적당히 던지고 난 다음에 네이버 매수. 야, 사자마자 4% 넘게 올라가. 그리고 오늘 추가로 1% 더 갑니다. 그죠? 나중에 닥터K와 함께 팀K 했던 인원이 선수가 되는지 호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죠? 자랑스러운 선수가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 기아차. 잘 가고 있어. 최근에 말한 거, 그죠? 한국주정도 올라가 있고, 그죠? 카카오도 뭐, 올라가 있고. 자, 최근에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더 좋게 봐요. 추세. 자, 삼성전자는 추세가 무너졌어요,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올라오려니까 여기 지금 저항받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하이닉스는 추세 돌파 이후에 여기서 잘 지켜내잖아요. 삼성전자는 여기를 못 지키고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 딱 여기서 살 수 있다 했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여기서 딱 편입하니까 사자마자 4% 올라가고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죠. 사고 팔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추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SDI 야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참고하십시오. NC소프트 그죠? 나가자님이 대우건설 만약에 던진다면 여기서 NC소프트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날아갑니다 위로. 그죠? 그 방송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자, 우리 무료방 회원이었던 혜영님이 S1 이거 보고 샀을 거거든. 그죠? 103,000원. 여기 올라갔으면 여기 잘 던져야지 오늘. 그죠? 분명히 목표치 여기라 그랬거든. 전고점. 그럼 딱 챙기고 나오면. 그죠? 4,500원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4,000원에다 칩시다. 그러면 3.5% 가까이 먹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틀 만에.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던졌는데, 여기 잘 지키고, 이렇게 있는 다음에 던져 먹은 거 다시 사놓을 수도 있는 상황. 그죠? 사고 팔고. 수급은 좀 시원찮은데, 지수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일단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리님도 상황 잘 정리하시고 빨리 복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른 뜻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빨리 복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개인 사정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셀트리온 29만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럼 안 되죠. 지난 방송들 한번 보십시오. 기아차 1.63 올라가네. 예야우. 빠진다 그랬습니까? 안 빠진다 그랬어요. 자, 출근길 10분. 그 방송 셀트리온으로 계속 할 거니까 병수님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셀트리온 투자할 때 뭐를 간과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전 방송도 있고요. 그렇죠? 닥터K는 저기 앞에서 30만원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저기 앞에. 말들을 안 들으세요. 워낙 강성주주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여기서 딱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럼 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느냐?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4해서 8% 먹어내고, 하루 이틀 조정 받을 거 피해내고 다시 4인데 8% 그날 바로 먹어냅니다. 여기서 1.5 손절 그리고 20만원권 여길 겁니다 아마. 여기서 1.5 손절 여기서 여기까지 10% 이상 먹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언급 별로 안 합니다. 그죠? 왜? 하락 추세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럼 너 하락 추세 하지 말아며. 이러한 포인트에서는 다 이슈가 있었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재감리 소식,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식들 때문에 셀트리온 쪽으로 바이오, 만약에 바이오를 할 것 같으면 기관 외국인은 셀트리온 쪽으로 더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 판단 하에서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죠? 퍼펙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홀딩 하는 분들은 홀딩 가능하나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다. 여기 20만원에서 던졌으면 얼마를 세이브한 겁니까? 63,000 세이브한 겁니다. 33% 세이브한 거라고요. 33%. 그거 다 여러분들께 돈 벌어드린 거나 똑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검증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검증을 기다리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나간 방송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다 올려놓은 사람이 잘 없거든요. 왜? 뽀록나잖아 실력이. 사악했는데 밑으로 박살나있고 이런 거 술 빼고 이러면 맨날 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사악하면 날라댕기는데 보고 검증해 보시라니까. 그죠? 던져 이러면 잘 빠진다니까. 그죠? 사 이러면 잘 올라간다니까. 확률이 높다니까요. 100%는 못하죠 저도. 그러면 닥터K 집으로 연락이 잘난 척 하던데 확률 어느 정도 되는지 검증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회비를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죠?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하시면 도움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 20억 이상 셀트리온 가지고 계셨던 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주주 분도 있었어요. 던지라도 안 던져요. 던지라도 안 던지는데 뭐 어떡해요. 제가 손가락 붙잡고 던지라 그래야 됩니까? 안 던지는데 뭐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20억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올라갔습니까? 노. 밑으로 완전 박살나 있네. 멘붕 왔을 겁니다 아마. 20억 들고 있다니까. 멘붕 멘붕. 거의 단가도 높아요. 반토막에다가 반토막에다가 더 나가지고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아마. 세뇌도 좋은 쪽으로 세뇌돼야지, 그죠? 빠지는 거 뽀이 보고 그냥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29만원 언제 갈지 몰라요. 29만원 내년까지 못 간다에 일단 겁니다. 저는 내년까지 못 간다에 겁니다. 그런 거 잘 맞아요. 앞전에는 얄팍하게 몇 개월 남겨놓고 이야기 안 합니다. 1월달에 그죠? 30만원 5월달까지 못 간다 했습니다. 5월달이 뭐야? 8월달인데도 못 가네. 30만원? 29만원이죠? 내년 안으로 가기 힘들다 겁니다. 왜 그런 의견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기가 30만원이 그죠? 9월입니다. 지금 8월 아닙니까? 11개월 동안 하락했거든요. 11개월 동안 올라가려면 여기 가려면 11개월 동안 가는 게 그냥 정석이에요. 근데 하락 추세 박박 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안에 가기가 아마 상당히 애로했을 겁니다. 30만 원.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막 하다가 전환해야 상승 추세 되는 거거든요. 뭐처럼? 카카오 이런 것처럼. 그죠? 여기 보세요. 하락 추세 신나게 그리고 있다가 그죠? 여기서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튕겨 내려오고 하다가 올라간다고요. 그죠? 한 방에 그냥 푹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점에 여기 비교적 고점에 있으면 아직도 한참 그죠? 1년 이상 동안 본전 못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상승한다면 위로도 이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게 여기 1년 가까이 하락했으니까 여기 근처 가려면 1년 동안 걸린다. 거의 그렇게 되겠네. 여기 16만 원권도 그죠? 그러나 이거는 우상향 돌렸기 때문에 그죠? 강하게 한번 필 받으면 지금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죠? 힘 딱 지금 비축해 놨어. 빵 띄우면 그죠? 네이버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네이버를 그래서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공격적으로. 그죠? 성공! 왜? 냅뒀다가 이거 올라갈, 여기 위에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잡았거든요? 이거 박스권 돌파할 것 같았어요. 신고가 갈 것 같았다고요. 단기. 올라갑니다. 그죠? 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110만원을 지불하고 전문가 방송 들었습니다. 아, 그 선생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110만원의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료 방송인 거 다 돌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셀트리온 뭐 1년 안에 못 간다 이러면 한번 돌려봅니다. 그 방송이 옛날 것도 있으니까. 진짜 가보니까 못 갔어요. 와, 맞네. 했던 이야기 맞다는 걸 검증을 많이 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했습니다. 그죠? 그때 110만원입니다. 13년 전에 110만원이면 장난 아니죠. 그죠? 너무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광고 많이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광고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저 50만원입니다.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체크해드리고 실시간 방송은 아침에 종료합니다만 장중 풀타임으로 케어합니다.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이걸로 끝 아닙니다. 계속해서 장 마칠 때까지 케어하니까 반드시 도움된다. 기법도 여러분들 물고기 잡을 수 있도록 기법도 안내해드리니까
신중하게 고려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카페에 가면 수익 인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방송 밑에 하단에 보면 안내, 방송 안내에 보면 링크 다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주식은 추세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딴걸 보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본적 분석도 맞는데, 기본적 분석 안만 좋으면 뭐예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영업 실적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들고 가야 되는데요? 그죠? 던져야지. 무작정? 무작정? 퍼스트 무브고, 그죠? 뭐, 램시마. SC 등등등등 뭐 좋다고요? 근데 왜 주가는 꼬꾸라지는데? 근데 왜 주가는 꼬꾸라지냐고요? 영업이익이 안 받쳐주니까,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빠지고요. 블록딜 나오고, 그죠? 그죠? 이러한 상승 추세 끝내주게 갈 때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켜주지 않습니까? 2018년도. 그러니까 박살 나는 겁니다. 그죠? 뭘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실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다가 업황이 안 좋아요. 신약만 하던 대형 제약사들이 미국에 바이오시밀러도 가격 단가 확 낮춰서 경쟁하겠다 하고 있는데, 경쟁 심화되고 있는데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다가 국내에는 임상 실험했던 거 박살나는 종목들 나오고 속출하고 있고, 기존에 다 아시다시피 인보싸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코롱, 티슈진 이런 거 있죠. 그거 이상한 물질들 하나씩 나오고 하니까, 아니면 계약 해지되고 하니까 박살이 나요. 좋은 거 없습니다. 너무 꿈꾸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너무 꿈꾸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오늘도 방송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좀 많이 지났네요. 자, 포트폴리오 뭐 무리 없이 가고 있다. 자,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952 여기 안 깨고 그냥 적당하니 여기 밴드 안에서만 끝나도 오늘 저는 만족한다. 왜? 계속 좀 올랐으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를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텄다. 기관이 오늘 매수하기 튼것 같아요. 딱 보니까 폼이 극적으로 뭐 바뀔란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일단 적당하니 그냥 숨 고르기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해외 시장 체크할게요. 현재 미국 선물 양봉 세계 2위에 조정받는 거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양봉 세계 2위에 조정받았네. 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죠? 저항권이고. 자, 오늘 반등 시도 나오는데 여기 양봉 어저께 0.6 정도 빠졌으니까 0.3 이상 반등 강하게 나와야만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0.1이니까 좀더 강하게 0.3 이상으로 반등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 그죠? 전일에 낙폭의 절반 이상 만회해내는지 체크하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잘 한번 체크하시고, 장중에 기관 외국인 매도세 일변도인데 매수세로 혹시 전환되는지 외국인한테 기대 조금 걸어보는 수밖에 없고, 선물을 매도 때리면서 추가로 못 올라가게 지금 외국인이 붙들어 놓고 있다. 선물이 외국인이 위로 땡겨주고 개인이 밑으로 파는 크로스가 나면서 상승 전환한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정적인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해서 오늘 되게 좋았고요. 열정적으로 응답이 너무 하니까 방송 시간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20분 오버했거든요. 그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댓글 남기십시오. 그래야 체크가 됩니다. 그럼 저의 관심도가 달라집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방송 많이 도움됐다 하시면 자발적 구독료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 주는 거거든요.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